베란다 문이 열려있는 아파트 저층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붙잡혔습니다.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방범창도 없이 베란다 문을 열어놓은 20여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새벽녘 모자를 쓴 남성이 아파트 담벼락을 넘습니다.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손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. 가방 가득 물건을 훔쳐나온 남성은 원격 열쇠를 이용해 차까지 훔쳐 달아납니다. 이런 방법으로 30살 문모 씨는 최근 석 달 동안 아파트 26곳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털었습니다. 새벽 시간 침입이 쉬운 아파트의 낮은 층들이 표적이 됐습니다. 한 번에 한 아파트에서 6세대가 동시에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. 아무튼 기술 열어놓은 경우 뭐 바로 그냥 교실에 가서 들어가는 거지. 폭염과 열대야에 못 이겨 문을 열어놓고 자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경찰은 철저한 문 단속을 당부했습니다. 주로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는 1, 2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하였습니다. 꼭 문 단속을 하시고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겠습니다.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문 씨를 구속했습니다. KBC 이상원입니다.